그 자기에 대한 개성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개성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서 어떤 소통을 했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변화가 많지 않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딱 들었다 싶어서 아니다 싶으면 내가 다리 박차고 나가야 돼. 그리고 올해는 작년 올해는 귀인이 앞장서네. 사람이 앞장선다고. 귀인이 들어와요? 귀인 작년 올해는 귀인이 앞장서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내가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을 벌거나 금전을 만지거나 하면은 내가 되게 괜찮아. 그래서 금전을 버는 복은 뭐 쉽게 얘기해서 나돈못 벌었어요는 말은 그럴 거야 나한테. 근데 돈이 안 들어오진 않았어. 나가는 금전이 많아서 그렇지. 그지? 근데 사주는 뭐 어디 가서 이사주도 그 물어보면은 뭐 사주에 뭐 신이 많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신가물이다. 가물은 맞아. 왜냐면 선녀가 앞장서 있거든. 선녀가 앞장서 서 있긴 한데 신의 가물은 맞기는 맞으나 신으로 인해서 풍파가 있는 것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거를 내가 많이 개척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리고 올해는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를 왜 하고 싶지? 뭔가 시작하고 싶어요. 뭔가 다른 걸 시작하고 싶어. 올해 좀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서 올해는 좀 내가 움직일까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11월 달 지나서면서부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님이 구설이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쌍년들이 나를 건드려. 이런 게 조금 많았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소위 그냥 이년 전에 건드리는 이런 게 많았다 싶으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 귀찮다. 그냥 나 혼자 내가 좀뭘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운이 좀 들어와 있어서 지금 내가 뭔가를 하려고 어쨌든 본인이 지금 일단 뭐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 안 맞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작은 해도 내가 보기에는 괜찮을 건 같아. 혼자 할 거야, 둘이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직 뭐를 해야 될지 아직 확실히 정해놓은 게 둘이서 없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걸로 보여, 동업하는 걸로. 아,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뭐 해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근데 뭐 투자를 크게 할 거냐, 아니면 누가 좀날 도와줘서 좀 확장해서 갈 거냐, 좀이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좀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거는, 금전이 들어오는 거는 4월 달. 4월달이요? 4월 달에 나한테 어떤 금전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해서 4월 달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음력 4월이에요, 초팔? 연등 달 정도 들어오면은, 그때쯤 되면 내가 돈이나 어떤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회적인 게좀 생길 것이다. 지금은 뭘 하려고 그래도 정월 2월 달은 내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쉽게 해서 변화가 있진 않고 그냥 하려는 마음만 생기고 뭘 자꾸 그런 마음만 생기고 한 4월 달 돼야 내가 움직일 수가 있고 그때부터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런 기회적으로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서 뭘 해도 내가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위가 좀안 좋아요. 아, 이거요? 위를 조금 조심하세요. 술을 많이 먹어서 어떻게 많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응? 안 네. 그래? 업이 그런 걸 누굴 탓하겠어? 안 그래? 인간 열입은 내가 많이 하고 살았고 내가 그걸 업으로 먹고 살긴 하지만서도 본인이 조금 변동을 해서 내가 보기에는 뭐 움직여도 뭘 해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겠다. 하고 싶은 건 지금 당장 마음먹은 건 없고.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뭘 해야 될지. 다른 걸 시작하고 싶긴 한데, 뭘 해야 될지는 확실히 정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나는 빨간 것도 보여요. 빨간 거요? 빨간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뭐 메뉴도 보이고 뭐가 좀 이렇게 화끈해야 돼. 그러니까 본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다혈질일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차요. 근데 그래서 그런 나한테 기운의 보완을 주는 뭐 레드 계열이나 아니면은 뭐 빨간색 계통에 있는 그런 계통을 뭔가를 하시면은 훨씬 더 기운으로 상호 보완이 돼서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빨간색의 통계가 뭐 있을까요, 근데? 뭐 먹는 게 됐든, 아, 먹는 거. 됐든 아니면 뭐 내가 파는 종류의 옷이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계통의 무언가가 됐든 그 약간 빨간색이나 붉은색 계열이 내가 눈에 많이 보여요. 아니면 불을 관련된 일을 하든, 쉽게 얘기해서. 전 결혼은 못해요. 결혼하고 싶어? 오늘은 내가 결혼을 많이 묻냐?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 그냥. 누구랑 못 살아.
남자 날 많이 좋아해야 되는데. 결혼을 만약 이를 결혼을 해도요. 많이 내 인사 받으면 안 돼요. 많이 내 인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결혼식이 됐든 뭐 이렇게 나 많이 내 인사를 받으면 안 된다. 아, 진짜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파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런 식은 올리면 안 되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웨딩샵은 이런 것들과 상관없는데 뭐 결혼을 한다 이런 건데 남자를 좀 좋은 남자를 만나면 46이요? 응. 근데 미안한데 남자의 복은 없어. 남자가 나를 갖다 주는 건 있거든. 네. 근데 남자가 나랑 살면 그 남자가 나한테 바뀌어요. 아, 진짜요? 응. 두 가지 성이 보여 내 눈에는. 당신은 뭐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남자가 됐다. 성향이 그래서 누구랑 살 수가 없어. 맞춘다고는 하는데 맞춘다고 하고 다 뒤집어 엎어. 왜요? 맞춘다고 뒤집어 엎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내가 뒤집어 엎는다고 성격이. 그래서 그게 힘들어 누구랑 살기가. 맞춰야 되는데 아니면 난 너랑 못 간다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혼인을 하고 사냐고. 결혼 누구하고 맞춰 살아가는 건데 인생이라는 게. 근데 내 소울이 되게 강해요. 내 자신에 대한 게 되게 강해요.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소울이 강한 사람 뭐니 용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강한 분들 뭐. 근데 내가 그래도 누구 맞춰 살기 쉽지 않아요. 아니면 그 남자가 내가 뭐라고 하든 뭔 지랄해도 뭐가 됐든 간에 나한테 맞추든지. 아, 그래야지 살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살기가 쉽지 않아요. 제 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있는데 지금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찍고 있으니까 여기다 써주세요. 네. 몇 살인지 나이하고. 제가 음력 생일을 잘 몰라서요. 상관없어요. 한 살 어리구나. 네. 이 친구. 네. 그게 조금 있지 않아? 좀 약간 좀 개구짖거나 그러지 않아? 개구짖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장난기가 조금 내가 보기엔 많고. 네. 동생이 그리고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뭐랄까 성격에. 네. 그 이렇게 조금 성격이 좀 급해요. 네. 그래서 결정을 지면 뭔가를 빨리 결정을 줘야 되고. 네. 그 뭔가를 어울려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은데. 네. 뭐 직장 생활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아니요, 직장 들어가는데 옮기는 거예요. 이제 직장을 대기업 다니다 대기업 저기를 나오고 벤처 기업을 그래 들어가는. 뭔가를 지금 옮기는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말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내가 좀 지분이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뭐 지분이 들어가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네. 이게 좀 내가 뭐 지분이 조금 움직이면서 좀 들어가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근데 어때요 잘 돼요?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 올해는 고생 좀 해야 돼. 아,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올해는 뭔가가 일이 잘 되지 않아. 이 친구도 안 되면 미치는 성격이거든. 아, 그래요? 오늘 날짜에. 네. 일일 오늘 날짜 이거 해결을 봐야 되거든 성격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왜 예를 들어 뭐 10일이다 뭐 10일 뭐 뭔가 쇼부가 나야 되는 성격인데 올해는 그 결과가 올해는 빨리 나오지가 않아요. 아. 결과의 변화가 올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없고 이것도 재미없고 모든 일에 재미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 내 숫자에 대한 거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결과보다 한 2, 3년 정도 후를 봐라. 근데 조금 올해는 금전의 뭐 손재 수준지 좀 실물 수고는 조금 있어요. 나가는 금전이 많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똑똑한 친구라서 2, 3년만 고생하면 다리 잡고 뭔가를 하긴 할 건데 한 올해 내년까지 좀 개면년 또 갑진년 돌아오는 해운년까지 2024년도가 돼야 어떤 네. 결과나 어떤 그런 기회나 이런 게 내가 주어질 거예요. 아, 결혼은 해요, 걔는?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결혼이 내가 보기에는 없지는 않아요. 네. 근데 뭐 결혼을 뭐 당장 뭐 한두 개 안에 한다 이건 아니고 네. 한 2, 3년 정도 후에 2, 3년 후에요? 자기 운 들어올 때 같이 할 것 같아요. 아.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전 그냥 뭐 지금 만난 남자는 있는데 그 남자랑은 어떤가 뭐 약간 그냥 만나 그냥 만나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그 남자 막 그냥 만나는 걸로 내가 보기에는 좋게 될 것 같은 남자인데 뭐 네? 결혼을 할 남자야 그 남자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너무 오래 만나서 그냥 가족 같은 느낌. 그냥 만나는 남자야. 아, 네. 결혼은 뭐 그러니까 살면은 멀쩡한 놈도 그런 사람이면 딴 놈이랑 살면 괜찮아. 나랑 살면 남자가 바뀌는 남자가 있거든요. 네. 본인이 그래요. 결혼하고 살면은 네. 남자가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연애만. 그럼 그 평생 연애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주가 그래. 아, 그래요? 성향이 높아. 아니면 결혼하고 죽도록 똥싸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거든. 아 진짜요? 그러면 이번 생에 결혼은 틀렸네요. 혼인을 한다, 결혼을 한다라고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내 자유롭게 그냥 내 라이프로 살아가라고. 사주 돈복은 있으니까 돈이나 잡고 네. 살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돈은 좀 들어와요 이번에는. 올해는 돈 들어와요 4월 달에. 돈 좀 만져요. 귀인이 앞장서 있어. 저희 가족들은 괜찮고요. 건강은 다. 당장 뭐 이 집에 뭐 누가 또 돌아가시거나 상문 들거나 뭐 올해 내년에는 없겠네요. 2, 3년 안 적어. 아, 그래요? 상문살이 들어와있지는 않아요. 다행이네요. 잘 살 거예요. 사는 건. 돈복은 있어. 돈복이 없지는 않아요. 네. 네, 관리. 왜? 내가 돈을 언제 벌어? 밤에 벌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날 순식간에 돈이 다 나가버리는 게 있어요. 항상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없다 이걸 그 누구도 알려주면 안 돼. 아니면 그 돈을 갖고 누가 자꾸 장난질치려고 그러거든. 내 돈을 갖다 누가 자꾸 슬쩍하려는 게 있어요. 저기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돈이 나가. 그러니까 항상 나는 없다 그러고 항상 나는 그지로 가야 돼. 나는 없어, 없어 가야 돼. 있다, 있다 하고 내가 잘난 척하는 순간 돈이 다 깨져요. 무슨 말... 사람들한테요? 그러니까 항상 없다 없다 이런 돈은 내가 보기엔 못 버는 돈은 아니야. 잘 들어오는 돈이에요. 항상 돈의 수준은 항상 원활해. 금전이 항상 뭐 들어오니 나가니 먹니 어쩌니 해도 돈은 항상 원활하게는 내가 돈은 도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그 돈을 내가 갖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뭐 투자든 뭐든 하면서 자꾸 이 돈이 자꾸 나는데 돈이 다 나가야 된다고 금전이 모이지가 않고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만 잘 하시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건강은 뭐 저는 위만 조심하면 되나요? 위하고 식도 기관지 있죠? 네. 여기가 조금 안 좋아요. 그리고 목 디스크가 좀 올 수 있거든. 뒷목 조금 조심하고. 그럼. 머리 생각은 참 더럽게 많이 한다. 아 네. 고민은 생각이 많아요. 하루에도 12가지 별것도 아닌 것도 모든 거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맞아요. 말 한마디에 신경이 되게 예민해. 아 네 그러긴 해요. 아니 그리고 또 남자친구 말고 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약간 신경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연애만 하라고 그 말을 쓰시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남자가 내가 바뀌어요. 아 바뀐다고? 사주에 남자는 맞는데 내 남자는 없는 사람이란 말 무슨 말인 줄 알지? 네. 내 정말 내 남자는 내 부군은 없어. 내 남군은 없어. 슬프네요. 되게. 기생사주야 쉽게 얘기해서. 연예인이 되거나 기생사주로 혼자 살거나 그래야 돼. 그럼 슬프네요. 사주가 뭐 기생사주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밤을 내가 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고 술을 업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뭐 그런 말 많이 해서 내가 얘기 안 한 건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아니야. 기생사준이 어쩌니. 네. 근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는 건데. 본인이 원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줘야지. 안 그래? 팔자가 그래. 내 낭구는 없어요. 마린의 꽃은 돼요. 근데 내 꽃을 꺾을 만한 놈은 없다고. 살면 그 남자가 나한테 개뚜라지 있으려 한다고. 그럼 남자는 계속 들어오겠네요? 네, 들어와요. 계속 살면서. 응, 늙든 점든 남자는 항상 들어와. 그리고 항상 내가 불안해한다? 뭐가요? 불안. 돈이 됐든 남자가 됐든 불안 증세가 되게 많아. 의심이 되게 많아. 아, 맞아요. 저 약간 의심병. 조금이라도 손님이 없고 조금이라도 일이 없고 조금 돈이 안 되잖아? 네. 심장이 막 뛰어. 네, 맞아요. 좀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당장 쓸 돈이 있거든. 근데 이달에 내가 그 돈을 매일 들어 못 채워서 다음 달에 그들이 들어오는 건 뻔히 내가 알거든. 근데 내가 그래도 내려놓아. 그리고 좀 내 사업해서 내 거 이제는 움직여도 돼. 이제 마흔 넘었으니까요. 해도 괜찮고 와인바에도 괜찮고 뭐 그건 본인 편할 대로 해. 지금 코로나라서 그런 거 빠졌거든. 아이가 이제 코로나 이제 좀 풀리고 나면 그런 거에도 괜찮아. 뭐 힘든 일은 내가 못해. 뭐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거는 내가 못하고 편안하게 일하면서 좀 이렇게 뭐 커피숍이 됐든 뭐 뭐가 됐든 간에 뭐 그런 거 조금 해도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그래요? 어쨌든 본인한테는 뭐 룸보다는 와인바 같은 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술 장사 해야 되는 거네요. 업은 그쪽으로 내가 끼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잘 돼요. 뭐 옷 장사나 이런 것보다는 술 장사 이런 게 더 잘. 옷 장사도 하다가도 내가 이쪽으로 가요. 그냥 하고 싶으면 취미로 해도 돼. 하고 싶으면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좀 어떨까 싶어 두 개 하는 건 괜찮거든. 두 개 할 때 잘 돼. 근데 하나만 이걸로만 가면 깨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두 가지 남자들이 나를 흘려봐야 돼. 무슨 의미인지 알죠? 쟤 어떨까?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야지 본인 애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선녀가 있다고. 그래서 선녀가 그 사람도 자꾸 이렇게 홀려. 어디 딴 데 초키는 데는 없어요? 네. 좀 많이 좀 빌고 사셔요. 뭐 이렇게 뭐 7월 7석이 이럴 때는. 아, 네. 그런 거 초 이런 데서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초키는 거는? 네, 우리 법당에서도 키고요. 뭐 그거는 뭐 등 자기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뭐 산에 가서 켜주기도 하고. 빌고 사르는 얘기는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한 번씩 이렇게 좀 빌고 이렇게 공들이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직성이 있어. 선녀 직성이 있어서 삐지면 또 답이 없어. 선녀가 삐지면 또 안 들어올 때는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아무것도 안 될 때는 또 아무것도 안 돼. 맞아요. 좀 일이 몇 년 동안 안 됐어요. 잘. 선녀 직성이 있어서 선녀가 부모 두고 삐지면 좀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 사탕이나 아니 뭐 이런 거 사고 가면 좋아요 본인. 뭐 절에 가도 그렇고 사신 가게 사탕이나 뭐 애기식 관련된 거 있죠. 뭐 그런 거 뭐 갖다 올리면 본인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뭐 사는 거는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돈 복은 있으니까 불안해하는 거 강박관념 내려놓고 좀 뭔가를 살면서 릴렉스하고 뭔가 조금 내가 내려놓으면 살면 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조금 뭐 편안하게 그리고 4월에는 돈이 좀 들어오니까 그 돈 들어오고 나면은. 뭐 조금 그거 갖고 뭐 움직이든지 그렇게 해도 금전은 좀 그렇게 좀 누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길 거예요. 아, 그래. 그래도 횡재수가 있어요. 로또 말고. 알았죠? 알았네. 알겠습니다. 네.